남조선 당국에 있어서 참으로 후회스럽고 괴로울 것이다. 남조선 관광 지역하고 개성공단 그 부대가 다시 들어오겠다는 I'll say this. You go in, you start negotiating. If you don't stop them from doing it, you will have to take rather drastic action. Because if you don't take them now, you're going to be in awfully big trouble in 5 years from now when they have more missiles than we do. We're a bunch of scouts. 예, 오늘은 이렇게 사실상 특보체제로 뉴스타트 시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2시 50분경 북한이 개성에 있는 공동연락사무소 청사를 폭파했습니다. 북한의 주장에 따르면 완파, 그러니까 완전히 파괴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김여정의 경고가 빈말이 아니니 다시 한번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조금 전 들어온 조선중앙TV의 목소리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북남 공동연락사무소가 완전 파괴됐습니다. 북남 공동연락사무소가 6월 16일 완전 파괴됐습니다. 쓰레기들과 이를 묵인한 자들의 죄값을 깨끗이 받아내야 한다는 격노한 민심에 부응하여 북남 사이의 모든 통신연락선들을 차단해버린 데 이어 우리 측 해당 부문에서는 개성공업지구에 있던 북남 공동연락사무소를 완전 파괴시키는 조치를 실행했습니다. 조금 전 조선중앙TV의 목소리 들어봤습니다. 김정목 실장님. 네. 예측은 어느 정도 했다고 하더라도 정말 올 게 온 겁니까? 이렇게 빨리 결행할 줄은 몰랐는데요. 그렇습니다. 3일 전에 김여정 제1부부장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시키겠다는 말을 했고 예. 오늘 아침에 총참모부가 그걸 접수했다. 그러면서 군대를 비무장지대에 전진배치하겠다는 얘기가 됐는데 아침에 이고 바로 폭발을 시켰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으로 굉장히 급속하게 이렇게 일을 진행한 것 같습니다. 급속하게 상당히 이례적이다. 전문가가 보시기에도 그런 거잖아요. 예, 그럼 우리 군 감시 장비로 포착된 지금 화면에 나오는 개성 연락사무소 폭파 영상을 저희가 좀 더 하나씩 뜯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옆에 한번 준비가 돼 있는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신석호 부장. 네. 지금 이 가장 큰 건물 무너지는 게 바로 이 해당하는 연락사무소입니까? 아닙니다. 가장 큰 건물은 15층짜리인데요. 예.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라고 우리가 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개성공단의 모든 서비스를 하는 특히 개성공단 남북공동관리위원회가 예. 위치해 있는 그런 중심이 되는 건물이고요. 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은 4층짜리로 그 바로 옆에 있는 건물입니다. 아, 잠시만요. 그러면 다시 화면을 제 왼쪽에 한번 띄워주실까요? 그러니까 이 지금 이게 무너지고 있는 게 15층 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이 부분이고 연락사무소가 그 왼쪽에 있단 말씀이십니까? 예, 지금 연기가 피어오르잖아요. 이 부분이요? 예, 그 부분에 4층짜리 연락사무소 건물이 있는데 예. 김여정 부부장이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것을 볼 거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상당히 저 극적인 요소를 가미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4층짜리 건물이 아래로부터 구조물이 무너져 내려가는 마치 2008년에 영변의 냉각탑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그런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 폭파로 인해서 예. 그 소음과 분진으로 인해서 옆에 있는 15층짜리 건물의 유리창들이 저 15층부터 이렇게 떨어져서 내려오는 그 광경이 굉장히 정말 김여정의 말대로 비참한 광경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게 주변에 지금 굉음과 폭발음, 물론 제가 직접 들은 건 당연히 아닙니다만 흔들리는 카메라 감지만으로도 얼마나 파괴력이 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신석호 부장, 정말 북한의 주장처럼 완파, 완전히 파괴됐다고 봐도 무방한 겁니까? 예, 지금 영상을 보시면서도 알겠지만은 완전히 파괴되었다고 우리 당국도 보고 있고요. 우리가 영상으로 봐도 알 수 있는 거죠. 저것은 대내적으로 또 대외적으로 완파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어떤 정치적인 액션이기도 하기 때문에 예. 저것은 면밀하게 정말 가용한 자원을 모두 활용해서 완파했을 겁니다. 그럼 신인근 대표님, 네.
우리 군 감시 장비가 저 이 개성공단 그리고 개성 연락사무소를 비추고 있는 걸 북한이 분명히 알고 있을 텐데, 네. 그러니까 보란 듯이 폭파했고 우리 군은 저 영상을 공개하는 거고 뭐 이런 수준이 되는 건데요. 우리 군이 이제 저 지역은 판문점 지역에서 볼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1사단 지역의 각종 GP에서도 자 관측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이제 모두에 띄워줬던 그 산 사이에서 이렇게 연결표 오르는 거, 그 이제 1사단의 다른 GP 지역에서 촬영한 영상으로 보이고요. 지금 이거 이제 판문점 지역에서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데, 네. 이거 지금 TOD 영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야간 언제든지 촬영할 수 있고, 그렇죠. 뭐 이런 그 지금 아마도 우리 군에서는 저기에 갑자기 뭐 폭파 전문가들이 갑자기 폭파 어떤 그 시설을 설치한 것은 아닐 거거든요. 당연히 저기에 여러 명의 아주 많은 사람들이 와서 폭약을 준비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미 우리 군은 알고 있었을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모르고 있었다면 말이 안 되죠. 여러 가지 감시정찰 장비로 저기에 폭파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었을 것이고. 아, 잠시만요. 네. 말씀 끊어 주셨는데 미리 네. 폭파를 진행하는 그 동선과 준비 과정도 우리 군이 오늘 오전쯤에는 미리 파악할 수 있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저는 어쩌면 어제 이전에도 알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네. 오늘 아침부터 와가지고 뭐 저기 그 폭파 인력 공병들이 와서 폭약을 설치했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제부터 준비를 했을 것이고 그 움직임을 우리는 당연히 보고 있었을 것이고 또 그런 통신 내용을 당연히 감청을 하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알고 저 부분에 포커스를 맞춘 것이라고 봅니다. 여기 저 한 번 더 같이 볼게요. 신석호 부장. 그러니까 네. 이쪽이 이제 원래 연락사무소가 있는 거고 이제 15주짜리 컨트롤 타워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연락 네. 통신. 그럼 이 주변이 지금 개성공단과 연관이 돼 있는데 이 정도 파괴력이면 지금 개성공단도 최소한 뭐 유리창이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그 물적 피해들이 분명히 발생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타겟은 연락 사무소 건물이었겠지만 지금 보시잖아요. 옆에 있는 15층 건물의 유리창이 아자삭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화면에는 정확히 잡히지 않지만 그 부근에 공동연락사무소 4층짜리 건물 주변에 있는 개성공단 시설들이 상당히 많이 파손되었을 것으로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예, 이현정 의원님 네. 앞으로 계속 쭉 지켜보지만 일단 초반부터 한번 이 얘기를 해보면 어쨌든 문재인 정부 들어서 대북관계 최대 위기가 찾아온 것 같습니다. 보시면 우리가 도끼 만행 사건이 있었고요. 또 천안함 폭침이 있었고 연평도 폭격이 있었습니다. 또 목함 지뢰 사건이 있었죠. 그러니까 어쩌면 북한이 그동안 해왔던 도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번 사건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일단 김여정이 예고를 했습니다. 폭발을 하겠다 예고를 했고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나라 국고로 포함되어 있는 재산입니다. 즉 170억 원 정도 들여서 실제로 우리가 어떤 돈을 들여서 그 건물을 지었고 또 여기에 우리가 전기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 우리 유리나 이런 게 공급을 하고 있고 지난 1월 달부터 코로나 사태로 해서 이제 우리 측 직원들은 다 나왔기 때문에 여기는 사실 빈 공간입니다. 2019년도 3월 달에 북한 측은 다 철수를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남아있다가 그동안 하루에 두 차례씩 연락만 지금 오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 비춰본다고 하면 역대급 예를 들어 천안함 같은 경우는 북한이 뭐 아직 인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니까 연평도 폭격은 이제 우리 지역에 북한이 직접 이제 도발한 것이고요. 이번 같은 경우는 괴성이라는 북한 지역이긴 하지만 우리 측 재산을 북한이 전원 방식을 통해서 맞아요. 공개적으로 예고를 하고 폭파했다는 것은 엄청난 도발로 생각합니다. 예, 신대. 네, 방금 앵커께서 질문에 저 정도가 같으면은 이 지역 개성공단 지역 그리고 우리 지역에 굉장히 뭐 유리창이 깨지든지 큰 다른 부수 피해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맞아요. 제가 방금 그 스톱워치로 재봤어요. 예. 최초 폭발 화염이 탁 일어나고부터 중간에 한 20초가 지나니까 예. 카메라가 흔들렸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20초가 지날 정도로 이 어떤 그 압력이 천천히 올릴 것 같으면 카메라의 거리가 굉장히 멀다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 정도로 멀리 떨어 있는데 카메라는 그냥 뭐 삼각대에 세워놓은 게 아닙니다. 저 지역에 가면 아주 강력한 구조물에다가 카메라를 장착을 해놨는데 저 정도면 땅이 흔들린 거거든요. 어허. 땅이 20초 뒤에 흔들린 겁니다, 지금. 그러면 꽤 많은 폭발물을 그 전부터 준비했고. 엄청난 위력을 의 다이너마이트를 저기다가 아주 강력하게 심어놨다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꽤 오래전부터 북한이 좀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폭파 당시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다행히 뭐 우리 쪽 인명피해나 큰 불상사가 있었다는 소식은 제가 접하진 못했지만요. 파주 초등학교는 학생들이 부랴부랴 집으로 귀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상 그 자체였습니다. 상황이 군대에서 철수하라 그래서 다 퇴근하고 아이들도 다 지금 퇴촌 중이에요. 아이들도 하교를 하고 있다고요? 네네네. 학교가 마을 안에 있으니까요. 주민들은 마을에 있고 학생들과 교직원들은 전부 나가는 거죠. 무슨 사안이 위험한 사안이 생기면 운동장 밖으로는 나오지 말라고 미리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서 볼 수는 없어요. 그 앞에 그 개성공단 앞에 폭파
폭파음이 터졌대요. 그래가지고 뭐가 터졌다는데 뭐가 터졌는지 모르는데요. 우리 어머니가 아는 말씀에 뭐 터졌다고 그래서 얘기하시더라고. 아 소리는 꽝 하고 났지 무슨. 저희가 방송 전에 저희 보도본부가 그 인접 지역의 주민들과 한번 통화를 해서 목소리를 한번 들어봤는데요. 이현정 의원님. 네. 폭음 뭐 연기가 꽤 상당했고 그래서 지금 어쩔 수 없이 그 해당 주민들은 퇴출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일단 대성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비무장지대 안쪽에 있는 우리 이제 그 거주 마을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집으로 일단 전부 다 옮겼고 그다음에 이제 마을 자체를 지금 일단 퇴출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파주 지역에서도 이제 지금 연기가 다 목격이 됐고 또 소리도 들렸고 진동도 들렸다는 겁니다. 그만큼 어떤 면에서 이 건물 하나를 폭파하면 정말 엄청난 양의 지금 그 어떤 다이너마이트가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실제로 이제 어떤 면에서 진동이나 소음이나 이런 것들이 느껴졌다는 건 그만큼 아마 이제 그 김여정이 이야기했듯이 비참한 광경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실제로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어떤 이벤트 좀 성격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예. 보면 볼수록 우리로서는 좀 최악의 시나리오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 폭파된 연락사무소는 우리 정부가 남북 관계의 상징으로 정말 꽤 큰 돈을 투자해서 만든 곳입니다. 1년 반 전, 1년 9개월 전 개소식된 모습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쭉 만나서 이야기도 나누고 또 눈길도 좀 다 껴가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저선 말로 지지고 누꿔야 하다 그러지. 그렇게 지금 선생님께서 좀 만들어주세요. 그동안 말씀하신 대로 또 앞으로 더 좋은 분위기를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겠습니다. 1년 9개월 전에는 꽤 관계가 좋았었는데 말이죠. 신석호 부장, 네. 저하고 지도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히 이 군 간신 잠재로 포착된 영상도 만났지만 어디에 정확히 위치해 있고 이게 개성 자유 경제지대에서도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하나씩 봐야 되는데 일단 서울과는 39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개성공단에 한 번이라도 가본 분들은 지금 굉장히 좀 감정이 남다를 것 같습니다. 저도 예. 그 중에 한 명이고요. 예. 2008년 5월에 제가 통일부 출입기자로 아마 이명박 정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개성에 갔었습니다. 저 건물도 약간 지나갔었고 서울에서 버스를 타고 저 39km 굉장히 짧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정말 가까이 북녘당이 있는가 할 정도로 짧고요. 들어가서 뭐 통관할 때 굉장히 복잡하긴 하지만 예. 들어가 보면 아 여기는 대한민국 땅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개성공단은 잘 지어놨습니다. 예. 굉장히 널찍널찍하고 기업체들과 여러 그 시설이 어우러져 있는 가운데 저 건물들이 핵심입니다. 지금 보신 유리창이 떨어져 나간 지원센터하고요. 지원센터. 이 옆에 세워진 그 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은 중심 중에 중심이죠. 저 공동연락사무소는 노무현 정부 때 세워졌고요. 예. 이름이 지금까지 경협협의사무소, 그 다음에 교류협력사무소, 그 다음에 공동연락사무소로 바뀌어서 지금까지 오는 그런 건물이고요. 예. 지금 최근까지는 공동연락사무소로서 1층 교육장, 2층에는 남측 사무실, 3층에 회담자, 4층에 예. 북측 사무실 이렇게 써왔었죠. 예. 남과 북이 공존하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어쨌든 지금 오늘 오후 2시 50분 이후부터는 여기 1층부터 4층이 다 초토화된 셈이 된 거죠. 사라져버린 거죠. 이제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역사 속의 건물로 사라져버린 겁니다. 예, 신석호 부장. 그러면 이 개성 국제 자유경제지대에서 이 부분이면 가장 우리 쪽과 가까운 곳에 있는 거네요. 그럼 이 연락사무소도요? 그렇습니다. 원래 계획할 때, 우리가 굉장히 크게 그림을 그렸습니다만, 노무현 정부 시대, 김대중 정부 시대에도 다 완공을 하지 못했잖아요. 예. 그래서 1단계부터 우리가 조성을 해서 우리 기업인들이 들어갔는데 그렇기 때문에 가장 남측에서 가까운 곳부터 조성이 됐죠.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장 남측에 있는 뾰족한 부분에 1단계가 조성이 돼 있었고 말씀드린 것처럼 연락사무소는 그 개성공단 1단계 지구의 핵심에 있던 그런 건물입니다. 김정호 실장님, 네. 이후에도 좀 짚어보긴 할 텐데 일단 그러면 이렇게 지금 완파, 초토화가 됐으면 여기다가 이제 북한은 인민군을 조금씩 배치한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그게 오늘 아침에 총참모부에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인민군을 현재 남북합의에서 비무장화되어 있는 지역을 요새화하겠다. 전진배치하겠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아까도 폭발력을 얘기했는데 만약에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그것만 폭발시키려면 이렇게 많은 폭약을 쓸 이유가 없습니다.
지나치게 엄청난 폭약을 썼다는 얘기는 나머지 시설도 손상을 가게 만들어가지고 시설들을 해체하려는 거 아닌 게 상당히 중요해요. 아, 계획적으로요? 그렇죠. 근데 북한이, 우리는 유리창이 굉장히 그, 뭐랄까, 흔하지 않습니까? 북한은 유리창이 흔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렇죠. 저렇게 뭐 유리창을 깨게 되면은, 좀 유리창을 보관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거, 전부 대부분 제가 볼 때는, 예. 개성공단의 많은 건물들을 철거할 생각이 아니겠나, 이 생각을 들고, 그게 이제 북한군 막사가 들어설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다연장 로켓포나, 170mm 그 자주포를 넣을 수 있는 지하 벙커도 만들고 해서 요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민군 투입 목적으로 주도 면밀하게 과하게 좀 폭발을 했다 뭐 이렇게 봐도 된다. 그렇죠. 그리고 아마도 현재 우리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이 공장 시설이 있습니다. 기계류 전극도 북한이 그래도 상당히 오랜 세월 동안 기다렸습니다. 개성공단이 재개될 걸 기다렸고 또 금강산 관광이 재개될 기다렸는데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보니까 아마도 이제 그 공장 시설도 다른 데 뜯어내가지고 국유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북한의 메시지는 알겠는데요, 이현정 의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우리 돈이 거의 100억 넘게 투입된 이 연락사무소인데 이게 지금 군수산이 사라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니까 2019년도부터요. 이게 지금 54억을 비롯해서 지금까지 들어간 돈이 168억이나 들어갔습니다. 사실 이게 원래 있는 건물의 리모델링을 한 거거든요. 당시에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어요. 왜 리모델링 하는데 저렇게 많은 돈이 가느냐, 너무 호화스럽게 짓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처음에 이 남북교류협력기금 같은 경우는 한 5천만 원 정도만 이제 결정을 했고 나머지 이제 돈이 이제 많이 들어갔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 여기에 쓰는 전력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공급하고 있는 전력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뭐 기름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우리 측에서 이제 가져간 기름이거든요. 네. 당시에도 사실 이 지을 때 미국 측에서 상당히 좀 안 좋은 반응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실 남북 사무소를 개성에 만든다는 게 지금 남북 관계가 뭔가 확실하게 진전이 되고 개성공단이 정상화되고 이러면 또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어쩌면서 개성공단 저 사무실만 달랑 운영하는 거거든요. 예. 공단은 그대로 이제 아직까지 열려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굳이 저렇게 호화롭게 지을 필요가 있느냐에 대한 지적들이 있었어요. 또 미국 측 입장에서 보면 남북 관계가 지금 어쩌면서 보면 북미 관계가 진전이 안 된 상황에서 성급히 저렇게 사무실 전환하면 예.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 때문에 그동안 사실 브레이크를 많이 걸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 입장에서 보면 빨리 뭔가 좀 확정을 짓고 싶은 거예요. 남북관계를. 그런 면에서 공동으로 근무한다. 이런 어떤 대의 명분을 가지고 사실 근무를 했는데 공동으로 근무한다고 해서 우리가 뭐 만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서로 다른 건물 층에서 어떤 만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하루에 일주일에 한 차례 정도 이제 소장 회의를 하는 거거든요. 네. 실질적인 역할은 별로 없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현재 남북 관계가 경색되고 그렇죠. 북한이 현재 무력 도발을 이제 시사한 상태에서 예. 만약에 한국 사람들이 개성공단에 좀 있었다든가 아니면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에 우리 쪽 대표가 있었다 그러면 큰 문제가 발생할 뻔했습니다. 아마 인질이 됐을 가능성이 있는데 다행히도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시설만 뺏기고 폭파됐을 뿐이지 인명 손실은 없으니까 그거라도 참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예. 현실은 그런데 김여정의 첫 번째 카드, 그러니까 남북연락사무소가 완파됐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의 대응, 주무부처인 국방부의 대응부터 알아볼까요? 우리 군은 전방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남조선 것들과의 일체 접촉 공간을 완전 격피하고 불필요한 것들을 없애버리기로 결심한 첫 단계의 행동이다. 우리 군의 통상적인 훈련과 전력 증강을 비난하면서 남북 관계 경색의 책임을 우리에게 전가하는 한편 군사적 긴장감을 한층 더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의 대응이 정말 중요할 텐데요. 안보의 큰 위협이기 때문에. 신인규 대표님, 그런데 제가 방송 전에 한번 접했던 보도, 정경두 국방장관이 합동참모본부 지하에서 지켜봤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이 아니다라고 군 당국이 다시 밝혔거든요. 이게 원래 어떻게 최초 보도가 이렇게 나온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정경두 장관이 신속하게 군 대위 태세를 강화하라고 이제 지시를 하고 하니까 예. 이게 혹시 이제 이 어떤 최초 폭파 단계에서부터 정경두 장관이 이렇게 보고 있었던 게 아니냐. 사실 뭐 그동안 우리 국방부를 신속하게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뭐 그런 이제 예상이 나왔고 또 아마도 일부 그 국방부 대변인실에서 뭔가 잘못된 정보가 나와서 그게 이제 어떤 일부 매체에서 좀 빠르게 보도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대변인실에서 그건 아니다. 나중에 폭파 보고를 받고 합참의장과 같이 지하 벙커에서 이제 지휘를 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대성 그 자유마을에 있는 그 대성동 초등학교 이미 그 퇴교 조치를 내렸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미 오늘 폭파하는 걸 알고 있었지만 정확한 시간을 아는지 모르지 뭐 저로서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오늘 폭파한 건 미리 알고 있었죠. 그러나 우리 군이 만약에 국방부 장관과 합참 의장이 폭파하는 저 시간부터 만약에 벙커에 들어가 있었다 그러면은 우리 군의 정보 능력을 북한에 노출하는 거예요. 아하. 또 사실 저 개성공단 그 연락사무소를 폭파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 군이 뭔가 억제력을 발휘하고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예. 지하벙커에 들어가 있는다고 해서 폭파를 못하게 할 수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우린 다 알고 있어 라는 것을 미리 알려준다는 것은 굉장히 하책이고 그리고 또 저기 들어가서 할 일이 없었습니다. 예. 만약에 저기 들어가서 그런데 들어갔는데 왜 아무것도 안 해? 라고 할 수 있는 비난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 군인들 의외로 굉장히 전문적인 판단을 잘합니다. 그래서 사후에 들어가서 지휘를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일단 뭐 전투 준비 체제를 갖추고 있는 국방부고요. 통일부도 좀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원래는 국회 외통위 전체 회의가 있었고요. 여기에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출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2시 50분에 이런 불상사, 북한의 첫 번째 카드가 등장했기 때문에 김 통일부 장관도 당황하는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일단 가서 축복을 받아야겠습니다. 아무 공동 연락하는 거 폭파하는 게 맞는 건가요? 사전에 예상했던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원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유리적 불상도 폭파하고 예상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보고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되나요? 전혀 예고된 거 없는 건데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워낙 충격적인 소식이기 때문에 취재진이 이제 김현철 통일부 장관에게 어떤 답변을 들려고 왔는데 여러 가지 답변은 하지 못했고 듣지 못했고 위원정 의원님. 네. 그러니까 당황을 하면서도 예고된 부분이다라는 그 김현철 통일부 장관의 얘기는 저희가 요즘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사실 오늘 이제 어제 국회 상임위 6개 상임위가 여당 단독으로 어쩌면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상임위원장이 이제 여당 중심으로 구성이 됐죠. 아마 국회 외통위가 이제 그 구성이 돼서 여당 단독으로 오늘 이제 김현철 장관을 이제 불러놓고 이제 그 질의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의 주 관심사는 뭐냐면 왜 통일부가 그동안 대북전단을 차단하지 않았냐. 그래서 여당 의원들이 굉장히 질타가 있었습니다. 예. 자, 그런 질타를 하는 와중에 이 상황이 이제 긴급 속보로 터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빨리 이제 그 의원들, 송영길 위원장이나 의원들 같은 경우는 빨리 지금 저 상황을 파악해봐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김현철 장관이 이제 저렇게 나오면서 예고된 부분이다 이야기를 했는데 이 예고된 부분의 이야기는 3일 전에 김여정이 일단 담화를 통해서 이 폭파 부분을 언급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미 이제 3일 전에 예고가 된 부분이죠. 근데 그걸 이제 이렇게 빨리 실행할 거라고는 아마 생각을 못 했을 겁니다. 오늘 아침에 사실은 총참모부 명의로 성명이 나왔는데 그런 어떤 지시에 대해서 차례차례 점검하겠다, 시행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조금의 시간적 여유가 있는 걸로 저도 파악을 했거든요. 오늘 아침 성명을 보고. 맞아요. 근데 갑작스럽게 오후에 저렇게 폭파한 걸 보면 실제로 저렇게 폭발을 하려면요.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다이너마이트를 저게 이제 여러 역학적으로 잘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한 번에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걸 설치하려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을 거예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미 북한은 김여정의 저 지시가 있고 난 다음부터 아마 3일 동안 준비를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어떤 준비를 차근차근 진행해 왔는데 문제는 왜 저런 북한의 움직임을 우리 정부는 몰랐을까라는 겁니다. 즉 뭐냐면 우리가 그동안 지금 북한에 우리 정부가 메시지를 낸 거나 대통령이 메시지를 낸 거 보면 북한이 지금 생각하는 강도와 우리가 지금 대응하고 있는 강도가 전혀 좀 달라요. 그건 뭐냐면 북한이 저렇게 나오고 있는데 대한 심각성과 강도에 대해서 우리 정부도 가당국자들이 과연 정말 느끼고 있는가? 저는 그 의문이 솔직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현정 의원님 말씀은 3일 전에 김여정이 뭐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분노의 담화를 얘기하고 그 이후에 차근히 준비해서 지금 연락사무소 완파까지 이뤘다는 건데 물론 통일부 장관, 주무부처인 장관이 예고된 부분이라고 했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좀 면밀하게 예측하거나 살피지 못했다는 지적입니까? 그러니까 어제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6.15 관련된 이제 입장문을 발표한 적이 있어요. 네. 그 입장문에 보면 뭐 앞으로 대화를 더 하자 이런 식의 메시지만 냈단 말이죠. 그건 뭐냐면 지금의 북한 상황이 하루하루가 다르게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고 우리한테 지금 도발하고 있다는 상황에 대해서는 대한 메시지치고는 굉장히 약한 메시지죠. 왜냐하면 어제 같은 경우에 상당히 북한에 저는 동향이 있었다면 분명히 경고를 하고 나왔어야 됩니다. 네. 강한 경고를 했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뭐 대화하자, 교류하자 이 정도의 메시지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 북한도 그 대통령의 메시지를 보고서 실행에 옮긴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군요. 지금이 6시 30분이고요.
1시간 거의 한 25분 전에 5시 5분에 김정우 실장님, 청와대가 긴급 NSC를 소집했는데 네. 주재를 대통령이 아니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 주재를 하는 게 맞는데 안보실장이 했습니다. 이제 바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벌써 이틀 전에도 한번 했지 않습니까? 예. NSC 회의를 했는데 회의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어요. 뭔 얘기를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발표 안 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이제는 분명히 북한이 액션을 취했기 때문에. 정의용 실장이 주제로 해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분명히 이 회의 자체는 제가 볼 때는 경계태세 강화, 군사 대비태세를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만 됩니다. 예.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데프콘을 현재 4에서 3로 올리게 되면 작전지휘권이 유엔사로 넘어가게 됩니다. 예. 그러면 북한군이 도발하게 되면 한미연합군이 대응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그게 싫은가 봅니다. 북한에 분명히 현재 도발하게 돼 있거든 지금요. 거의 뻔합니다. 거의 뭐 확실한 것 같은데 그러면 한미동맹이니까 같이 힘을 합쳐서 북한을 억제를 해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더군다나 북한은 핵무기 보유국가입니다. 핵이 없는 나라가 핵이 있는 나라하고 군사적 대결하기가 거의 힘들거든요. 그러면 핵무기가 있는 미국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북한의 군사 도발에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데프콘4에서 3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 정부가 싫은가 봅니다. 그러니까 실장님 말씀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오늘 NSC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봤을 땐 경계태세를 좀 강화해야 되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오늘 폭발사고를 보듯이 장기적이 아닙니다. 바로 북한에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아하. 연속적으로 행동하겠다 했거든. 그러면 개성공단을 공동연락사무소 폭파시켰으니까 예. 개성공단을 이제 없애줄 것이고 그다음에 금강산 관광차도 없어질 겁니다. 첫 단추에 불과하다. 그렇죠. 그러면 북한군 1군단이 전진 배치될 것이고 이쪽에 개성공단 쪽에서는 2군단이 전진 배치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해놓고 북한이 분명히 어느선가 도발을 할 겁니다. 도발하면은 우리가 무슨 원점 타격을 하니 많이 그러는데 알겠습니다. 행복인 나라에서 어떻게 그걸 타격을 하겠습니까? 미군이 필요한 겁니다. 분명히 4시간 전에 벌어졌던 일인데 저 폭파 영상 좀 눈을 쉽게 뗄 수가 없습니다. 중간 정리를 좀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김여정의 속내를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오빠 대신 전면에서 악역을 자처하고 있는 김여정 제1부부장인데 정말 경고한 대로 사흘 만에 속전속결이었습니다. 김여정 제1부부장이 얘기한 대로 개성연락사무소라든가 금강산 정말 폭발을 시켜서라도 완전히 형체를 없게끔 만들 가능성도 있겠죠. 더 나가면 이제 9.19 남북군사합의 그러니까 평양선언 제1조 그걸 무효화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군사적 행동을 할 수도 있겠죠. 신석호 부장. 예. 글쎄요. 뭐 군 계급장도 이제 달 수가 있고 본격적으로 이제 전면에 강경파로 나서는 거 아니야 김여정 부부장이. 그런데 분명히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6.15 선언 20주년을 맞아서 돌파구를 찾아야 된다. 어떤 사업이든 좀 추진하자고 한 정말 만으로 하루도 안 돼서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얼마나 차분히 준비하고 두 번째, 세 번째 도발이 뭘지가 너무 우려스럽거든요. 그렇습니다. 일단 벌어진 것만 보더라도요. 일단은 분명히 한 겁니다. 이제 나만 하고 뭘 하지 않겠다라는 예. 것이 우리 오빠의 결심이다라는 걸 보여준 거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했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오늘 사건, 이것이 1년에 지금 그 6월 4일부터 시작된 그런 1년의 상황입니다만 네. 오늘 사건의 가장 특징은 뭐냐면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으흠. 우리가 9일에 그 통신선들을 차단했잖아요. 그런데 예. 통신선을 차단하는 건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건물을 폭파시키고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대내외에 우리가 협박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행동하겠다. 남한과의 관계 단절을 행동으로 보여주겠다는 것을 약속을 지킨 겁니다. 보여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네. 두 가지입니다. 남측에 보내는 의미는 말씀드렸고 북한 주민들에게도 같은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우리가 남측이 우리한테 부당한 일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갚아주겠다라고 하면서 주민들을 달래는 것과 동시에 야 김여정이 말하니까 3일 만에 되네? 라는 걸 주민들한테 보여주는 거죠. 그런 걸 통해서 김여정이 명실상부하게 실질적인 권한을 쥔 단순히 오빠 옆에 붙은 문고리 권력이 아니고 예. 김여정이 실질적인 국가기관들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권력자로서 실적을 쌓아가고 있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보여줌으로써 후계 구도를 구축하는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신석호 부장, 저 질문 하나 더 할게요. 그러니까 보는 것처럼
인민들의 분노를 식혀줄 그 무엇인가를 단행할 것이라고 믿는다. 자, 첫 번째 내부 결속령, 두 번째 대남 압박 메시지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오늘 2시 50분이란 말이죠. 그러면 미국에는 한밤중이었을 텐데 미국에게도 주는 메시지가 또 간단치 않아서 외신들도 좀 보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같은 연장선에 있는 것이죠. 물론 이번 달 4월에 김여정이 첫 담화를 낸 뒤부터 외신들이 관심을 가졌습니다만 예. 지금 저 영상 보십시오. 이게 외신이 가장 좋아하는,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 외신들이 어떻게 주목할 만한 그렇죠. 그 세계 여러 곳에서 굉장히 그 충격적인 장면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것들을 보여줌으로써 국제 여론을 움직이고자 하는 그런 의도도 충분히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의 여론을 움직여서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재선하는데 몰두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북한 문제, 한반도 문제를 리뷰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매개가 바로 지금 오늘 굉장히 바쁠 텐데요. 외신들이 그 중간에 매개가 되는 것입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 메시지 바로 다음 날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청와대는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고요. 조금 전 5시 5분에 청와대가 긴급 NSC를 소집했습니다. 청와대가 이후에 관련해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저희가 한번 주목을 해보겠습니다.